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오늘은 비지트가 특별히 고객들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특강을 개최했는데요. 그 내용 중 일부를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데이터 배당과 가치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특히 이번 특강에서는 시간이 되시는 고객 20여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화상 미팅 솔루션인 줌으로 진행된 특강에 많은 고객분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지트는 비지트의 컨설팅과 함께하는 고객분들께 새로운 정보를 선제적으로 드리는 강의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어났던 이 폭발 세대 금융위기 때 유노말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영어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노말하다, 아주 정상적이고 우리가 상황했던 기준, 표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표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전까지 바라봤던 우리가 생각했던 고속성장이라고 하는 경제의 관념이 완벽하게 심어지게 됩니다. 그 코로나가 그 기존에 있던 어떤 노말한 우리가 생각했던 정상적인 것들이 이제 올드노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가 한 10가지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세상을 바꿔놨는가. 근데 여기 보면 좀 사실은 미국의 자료도 좀 있고요.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개념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근데 여기서 그 4번에 여성의 고통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노동기구에서 바라본 여자와 남자의 어떤 소득 차이나 더 많이 잘리게 되거나 실업의 고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넘쳐나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하고 정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금값이 될 수도 있고요. 증류처럼 증류를 뻥뻥 들어가기 좀 그렇지. 금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데이터에 엄청나게 어찌 보면은 가장 유일하고 가장 많은 직업군이 미래 직업군이 탄생할 수 있는 분야가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니까 대부분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 그럼 난 툴만 다루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기 전문 분야에다가 이런 툴 같은 기술을 접목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얘기할 때 아트 사이언스라고 하고 경영학을 얘기할 때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사이언스에다가 자기의 전문 인문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수학에서 시작해서 수학에서 끝나요. 그래서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분야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수학과 통계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수학과 통계 플러스 경제 경영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갑니다. 그래서 왜 그 요즘 제가 그 국장 학생들 뭐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그 카쿨러스 ABBC 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선형대수, 미적분, 미분, 방정식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7번 비즈니스 지식인데요.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선수 출신의 스포츠 해설가와 일반인은 전문 분야에서 다르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야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거기에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인 오 해설가가 해설을 하는 거랑 일반인이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해설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선수의 심리 상태라든지 감독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읽어내는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IT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클라우딩 서버의 특징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백업을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복구를 할 것이냐 이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관련 학술 정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통계를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86%가 석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경력이 10년 이상이에요. 데이터 분석에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나의 시장이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 공학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경영도 할 수 있고 계란 경제학도 할 수 있고 금융공학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심리학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부분에 언급된 IT 활용 능력과 서버와 컴퓨팅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